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코 스튜디오 엑셀을 사용하여 간단한 게임 제작을 하게 될 미디어학과 19학번 박선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배울 내용은 코코 스튜디오 엑셀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게임을 이제 업데이트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 준비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11불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중에 상속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윈도우와 맥 OS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제 링크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하고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빌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맥 버전 같은 경우에는 M1 칩 이상부터는 호환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아래 보이는 링크에 들어가서 이제 그 코코 스튜디오 엑셀 파일을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코 스튜디오 엑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코 스튜디오 엑셀은 이제 2D 게임 개발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때 게임과 모바일 앱, 반응형 전자책 등 이제 GUI 기반 상호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코 스튜디오 엑셀 엔진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C++ 언어입니다. 이제 다른 언어 뭐 자바스크립트, 뭐 HTML, 뭐 파이썬 등이 있지만 주로 대부분 이 엔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C++ 언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서도 C++ 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저는 이 C++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살짝 여기서 코코 스튜디오 엑스의 역사를 보면 이제 처음에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엔진이었지만 이제 오브젝트 C로 재작성하여서 이제 오늘의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코코스튜디 X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이 코코스튜디 X의 장점은 일단 메모리가 적게 드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또 그리고 이 코코스튜디 X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 오픈 소스인 점에서 되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엔진들은 이제 로열티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엔진은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 언리얼이나 유니티 엔진은 이제 퀄리티가 나오지만 이제 코코스리엑스는 이제 2D 기반이기 때문에 약간 밋밋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엔진으로 만든 대표적인 게임은 이제 한창 유행을 했었던 쿠키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점으로는 이거 제 경험이긴 한데 이 코코스튜디 X를 다시 재작성하는 엔지니어가 그 중국 개발자라서 이제 중국 문서들이 조금 많아서 번역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영어 문서로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고 또 많은 블로거들이 이 제작하는 과정들을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저는 진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 코코 스튜디오 엑스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처음에 이제 다이렉터, 씬, 레이어, 이렇게 스프라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화살표들은 이 노드라는 것입니다. 이 노드는 이 코코 스튜디오 엑스의 모든 클래스들을 이제 상속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연결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렉터라는 개념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제 싱글톤 클래스로 하나의 어플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하는데 이것을 싱글톤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 게임의 화면을 장면 단위로 구성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러 장면들을 뒤로 가게 하거나 이제 앞으로 가도록 하는 클래스입니다. 또 다음은 이게 신과 레이어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의 메인 화면, 뭐 메뉴 화면, 게임 화면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스프라이트는 이 이미지 파일을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보여지는 모든 것을 이제 표현해 줍니다. 또한 이미지 파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액션은 이 스프라이트에 대한 액션으로 이 스프라이트를 이제 로테이션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일직선으로 뭐 가게 하는 등 모든 액션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엔진의 좌표계는 이제 여기 왼쪽 아래 점 0,0입니다. 이제 실습을 하기 앞서 여기 보이시는 링크에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뒤에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처음 게임 화면의 씬인데 아직은 이제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씬은 이제 두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이 씬은 헬로 월드 씬, 이제 게임 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헬로 월드 씬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드를 보면 뭐앱 델리게이트, 헬로 월드 씬, 게임 씬, 또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뭐 메테오 씬 등이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코스 2DX 엔진이 처음이 시작될 때 이제 여기 앱 델리게이트라는 이 파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화면의 해상도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 다이렉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 다이렉트에서 게임 씬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헬로 월드 씬인데요. 이제 여기서 게임 화면 보이듯이 이제 각각의 스프라이트가 존재하는데 여기 보이는 버튼과 또 여기 보이는 배경 또 여기 있는 이제 땅 사진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씬에서 이제 레이어가 있듯이 여기서 이제 레이어의 순서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타트 버튼의 레이어를 정해주는 그런 코드고요. 이제 여기는 아까 보듯이 이 백그라운드 씬, 이 사진에 대한 그런 레이어가 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의 순서는 0번이고 이 랜드 이 레이어의 순서는 1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랜드의 이제 레이어가 이제 백그라운드 레이어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화면처럼 이 랜드 레이어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의 순서를 바꾸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더 앞에 와 있고 이 랜드 레이어가 이제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레이어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다시 원상태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헬로 월드 씬에서 이 게임 씬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의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튼은 헬로 월드 씬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트 버튼을 만들었고 이 메뉴 아이템 이미지라는 이제 함수를 가져와서 이제 이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여기 코코스튜디엑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도큐먼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메뉴 아이템 스프라이트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뭐 그냥 스프라이트 들어가고
이제 선택이 될때 스프라이트를 넣어주고, 또 이제 이것은 이제 보이게 해줄지 말지 정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스타트 버튼 PNG라는 게 있는데, 여기 리소스 파일에 이제 이름을 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하고 모든 스프라이트 이미지들은 PNG 형태가 저는 되게 좋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무조건 이 리소스라는 파일 안에 있어야지 이제 여기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생성을 한 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좌표를 정해주는데, 아까 저는 해상도가 960 곱하기 640이라서 임의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좌표가 960, X가 960, Y가 640인 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이 스프라이트의 중점은 여기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이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반을 나눠주고 다시 시작을 해보면,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오게 됩니다. 아니, 중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버튼이 너무 보기보다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금 작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작게 만들어줄 때 해야 될 부분이, 스타트 버튼은 여기서 set scale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 set scale은 이제 크기를 줄여주나 아니면 뭐 커지게 해주나 크기를 관리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크기를 0.5배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타트 버튼이 정상적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여기다가 기능을 추가할 것인데, 헬로 월드 씬에서 게임 씬으로 가는 기능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크리에이트 할때 보면 이제 CC 콜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함수 호출입니다. 헬로 월드 이 CPP 안에 있는 메뉴 클로즈 콜백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것인데요. 한번 이 함수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함수에 가면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다이렉터라는 얘는 게임의 씬을 이제 전환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다이렉트를 이용해서 이 게임 씬에 가게 작성을 해줍니다. 하고 이 게임 씬의 크리에이트 씬은 게임 씬을 다시 생성하게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게임 씬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게임 씬으로 오게 되었으니 이제 이 달팽이를 움직여 봐야 되겠는데요. 이 게임 씬에 가보면 여기 플레이 달팽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했던 것처럼 이제 스프라이트를 다시 만들어 줍니다. 이제 플레이어를 만들고, 이 스프라이트를 크리에이트해서 이 플레이어는 즉이 PNG 이 스프라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를 이 스프라이트를 셋 포지션 XY에 이제 좌표기를 설정해주고, 셋 스케일 크기를 설정해주고, 이제 이것은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충돌 판정을 할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가
그 씬의 가장 윗부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가장 높게 해줍니다. 그러면 플레이어가 맨 위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스케줄러라는 이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게임을 할때 FPS라고 있는데 이게 초당 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는 이제 초당 몇 프레임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그런 가장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임 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플레이어를 움직여 볼 텐데요. 이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왼쪽 가게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가게끔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코드를 보시면 이제 K 리스너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키보드를 입력받을 때그 키보드가 뭔지, 이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 K 리스너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게 unkeyList, 이게 키를 뗐을 때, 그리고 unkeypressed, 키가 눌렸을 때, 이제 cc 콜백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했듯이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건데요. 이 게임 씬에 unkeypressed release, 저는 이제 누를 때 움직일 거기 때문에 unkeypressed 함수에 가줍니다. 하고 이 함수에 가주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키를 어떤 것을 눌렀는지 판별할 수 있는데요. 이제 키 코드가 만약에 키 레프트 에로 왼쪽 방향 키를 눌렀을 때, 그리고 키 코드가 이제 오른쪽 방향 키를 눌렀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에로 1, 에로 2, 만약에 이 키가 이제 아무것도 안 눌렸을 때 이제 0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 씬에 와서 이제 조건문을 걸어서 이제 플레이어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플레이어는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일단 좌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Y축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의 X 좌표를 그냥 이 원래 있던 플레이어의 X 좌표를 갖다 놓는다. 이거는 즉 이제 정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제 1번, 에로가 1번일 때, 아까 이게 왼쪽으로 갔을 때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플레이어가 이제 왼쪽 키 방향에 눌렸을 때이 플레이어의 이제 그 현재 좌표를 가져오고 이 플레이어 스피드만큼 뺍니다. 이 플레이어 스피드는 이제 움직이는 속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가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건문을 걸어줍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제 플레이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왼쪽 키를 눌렀을 때 왼쪽으로 하고 화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하고 이것 또한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재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물을 이제 설치 아니면 뭐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GitHub에 올린 것에 이제 장애물 기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씬에서 이 장애물 기능을 어떻게 추가하느냐. 그래서 이 메테오라는 거는 처음에 만들어지자마자 하게 해주는 그런 함수를 제가 이제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제 게임 씬이 생성이 되었을 때 이제 메테오를 저희는 이제 생성해 주면 됩니다. 이 코드가 이제 장애물을 다시 생성하게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제 1초마다 이제 이 장애물을 만들라는 그런 코드입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게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1초마다 장애물들이 나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이 장애물에 맞으면 이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것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메테오에 가면 이 메테오에도 계속 이제 초당 업데이트를 돌려줘서 만약에 이 코드가 그 어떤 코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플레이어의 이미지와 이 메테오의 이미지가 서로 충돌을 할 때, 서로 충돌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이렉터를 넣어서 다시 그 게임 씬에 다시 또 가기를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보았는데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그림이 이상해서 판정이 이상한데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다시 시작되게끔 설정해 놨습니다.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헬로 월드 씬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헬로 월드 씬 크리에이트 씬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